낮은 칠기의 매력은 빛이다. 네, 저는 우리 한국 전통의 낮은 칠기를 시대에 좀 앞서가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기존 가구에서 벗어나서 예술품으로 승화시키고자 남들 하지 않는 새로운 걸 한번 자개로 작업을 하는 낮은 칠기 아티스트 김영준 작가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낮은 칠기 자개장을 매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걸 또 닦으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. 자개장의 그 빛이 그때 아 참 이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,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미술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친구의 그 가구 공장에 들렸는데 그 가구 공장에서 그때 자기의 모습을 다시 봐서 아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좀 하면 되겠구나 하고 최초에 제가 가구에 그때 낮은 칠기를 접목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낮은 칠기를 하면서 한 10여 년간 증권회사에서 벌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. 집도 다 팔고 해외 전시를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그 파리에서 문화부 장관이 초청해서 저를 전시했는데 거기 호텔에서 비게츠가 제 작품을 4점을 구입했어요. 구입한 것이 2년이 돼서 그해 12월에 엑스박스에다가 이제 자개를 붙여달라. 거기에서 자개를 붙여서 우리 한국 대통령 취임하고 방문할 때 그걸 준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에 관심을 받으니까 추가로 저한테 주문을 해서 그걸 스티브 잡스를 하나 준 거예요. 그 스티브 잡스가 또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오려고 그럴 텐데 거기다가 100개를 저보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비 문양 약간 잘라진 거 그걸 해서 제가 스티브 잡스한테 납품을 한 거고요. 교황님 거는 제가 이제 교황청에서 부탁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이름표를 다 띄고 예선 통과를 한 10개의 작품을 심사를 했는데 제게 제일 교황님의 그 품성하고 제 작품이 맞다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제게 선택이 된 거예요. 제가 이제 낮은 칠기를 기존 까만 거에서 자개를 이제 붙이는 우리나라 전통을 다 TV도 컬러가 있고 시선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까만 거만 하면 되겠느냐. 그래서 이제 현대적 디자인을 제가 세계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다양해지고 자개가 이제 환해졌죠. 저 때문에. 저는 이제 이걸 또 한 20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실증이 나는 거라 또 새로운 게 없나 고민하는데 요즘 그래서 입체감이 좀 있는 거 하고 전통 재료도 쓰지만 또 현대 재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. 제가 보니까 유리에다가 스틸로 한 멋이 있는 조형물에 거기다 낮은 칠기도 유리에 붙인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. 그래서 하면 재밌을 것 같다.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뭐 아이폰도 좀 넣고 뭔가 또 이 세상에 없는 그걸 만들라고 항상 고민하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작품을 곧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만든 그 큰 그 사슴이 뛰어노는 그 파라다이스 장 있죠? 그거 만들면서 상당히 행복했고 보통은 다 12자예요 이게 장 사이즈가. 전 14자라는 거지. 그래서 좀 없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. 14자는 아무나 갖기 어렵잖아요 집도.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. 지금도 이제 저는 빛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. 빛. 그래서 빛이란 것이 물감 이런 컬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빛의 세계가 있어요. 자기가 이렇게 보면 빛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지금 보는 거하고 또 아침에 보는 거 그 변화가 언제 보느냐 또 누구하고 보느냐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빛도 우울하기도 하고 또 환하기도 하고 빛이 저에게는 가장 생명이고 제 작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이다. 자기의 빛이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저는 뭐 기존에 이제 낮은 칠기를 또 새롭게 하고 더욱더 김영준의 길을 갈 건데 저도 이제
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배우겠다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좀 잘 가르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고,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사람들을 좀 몇 번 만나는데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봐요. 그 밀라이라는 데 결연을 해서 그 아프리카 아동을 도와주는 사람들,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은 아니구나.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. 제가 할 수 있는 거, 제가 겪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많은 좀 도움을 주고 싶고, 뭐 강의면 강의, 또 기술이면 기술, 소질이 있는데 좀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키워서 세계시장으로 한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들이 나전의 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소망도 갖고 있어서, 이제 조금 나눔, 배려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실천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